제가 세상을 바꾸는 선한 BJ 봉사단, 이른바 줄여서 새선비, 새선비 그 열선비 아니고 새선비, 예, 그 십선비 뭐 아니에요. 어쨌든 용어가 어디서 이제 파생이 됐는지는 뭐 그냥 그분들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요, 이 새선비를 이번에 그 봉사는 사실 그 뭐냐 유기견 간식 만드는 봉사만 신청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집도 이제 강아지 키우고 하니까 뭐 이제 그건 물론 그 만든 간식이 그 우리 집 강아지한테 갈 거는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다음 주 일요일에 이번 일요일에 그 병아리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 일비들 그 체육대회가 있는데, 원래는 그거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남한산성 가는 건 제가 신청을 안 했었는데, 그 이유가 낮에 류현진 선발 경기 있었잖아요. 낮에 류현진 선발 경기 있어가지고 이거 중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 뭐냐 그 PD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식 테이너님, 혹시 저희가 이제 그 병아리 운동회가 신청하신 BJ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데요, 일단은 네 지식 테이너님은 뭐 다음번에 뭐또 연락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이번에 혹시 남한산성 오실 수 있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작을 했죠. 짐작을 했고, 그래서 뭐 가겠다고 했어요. 가겠다고 하고 이제 류현진 선발 경기를 포기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랬어요. 이게 류현진 선수가 이제 뉴욕 매츠한테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이제 매츠가 지금 포스트 시즌 접었잖아요. 지금 그 제이콥 디그롬인가? 지금 승수도 지금 두 자리 승수도 못하게 생겼대요. 그 평균 자책점만 보면 사이영상인데. 어쨌든 근데 그잭 휠러라고 그 보급형 디그롬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도 어제 경기 보니까 엄청나게 잘 던졌더라고요. 제가 그 남한산성 가는 동안 이제 경기 결과를 확인을 해봤는데 엄청 잘 던진 거예요. 엄청 잘 던지고, 류현진 선수는 퀄리티 스타트를 하긴 했어요. 퀄리티 스타트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비자책 실점이 좀 끼면서 5실점 3자책, 그래서 이제 패전을 했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는 거는요, 류현진 선수가 뭐 약간 뭔가 점수를 많이 내줬지만 제 역할은 다 했다는 거거든요. 퀄리티 스타트는 제 역할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라는 지표가 왜 생긴 거냐면요, 보통 그 정도쯤 피칭을 하면 팀이 이기는데 충분한 투구를 했다, 그래서 퀄리티라는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제 역할을 했지만, 근데 이제 야수들이 좀 실책이 좀 많았고 하여간 계속 졌대요. 계속 져가지고 그냥 그래 봉사나 하러 가자 해서 남한산성 가서 이제 잠깐 방송을 했죠. 잠깐 방송을 하고 잠깐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고, 이제 봉사를 이제 올라가서 했어요. 올라가서 봉사를 했고, 근데 저는요, 처음에 그
저기 그 남한산성 유원지라고 해가지고 그 을지대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는 산성역 말고 산성역은 그 찻길로 해서 그 꾸불꾸불 그 고갯길로 해가지고 그 남한산성면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고요. 그 보행로는요. 그 을지대학교 쪽에서 그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한 두세 블럭 좀 가면 을지대학교가 있고, 근데 을지대학교가 약간 뭔가 빌라 같은 캠퍼스야. 하여간 을지대가 있어요. 을지대가 있고, 을지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가 나와요. 그 뭐냐, 그 순환로 고가차도가 있고, 거기가 있고, 이제 거기서 진짜 그 가파른 등산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한산성 등산로가 가파르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냐마는, 제가 그 1월에 그 서문으로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서문 쪽도 경사가 되게 가파르고요. 거기 그 위례신 도시 쪽에, 그 위례신 서문은 위례신 도시 쪽에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남문은 자동차 도로 말고 남문의 등산로는 을지대학교, 그 을지대학교에서 올라가는 거고, 근데 거기가 약간 사실 길그 등산하는 길은 제일 잘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거기를 정리할 줄 알았어요. 처음엔 거기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쪽으로 안 올라가고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왼쪽에 사찰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절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산에 가면 사찰이 하나 정도 있잖아요. 하여간 그리고 그 사찰이 올라가는 사찰이 있는 곳까지는요, 비포장으로라도 차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넓이의 길은 있어요. 그 정도의 길은 있고, 근데 그 사찰 근처까지 갔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관리하시는 그 어르신이 갑자기 샛길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식 길은, 정식 루트는 아니고요. 그 정식 루트는 아니고 좀 뭐냐, 그 약간 그 이제 사람들이 불법으로 투기하는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루트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올라갈 때 갔던 길을 이제 나중에 내려올 때 제가 복귀를 잘 못했어요. 제가 복귀를 잘 못해가 그복 복귀 복귀를 잘 못해가지고 내려갈 때는 좀 약간 막 실수해가지고 막 몇몇 BJ분들 막 단체로 막 운영자님같이 단체로 막 낚였는데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하고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 이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그 샛길, 그리고 거기가 그 8호선 산성역 쪽에서 그 남한산성 남문 남한산성 터널 글로 그 올라가는 그 고갯길 있잖아요. 그 고갯길 딱그 만들어 놓은 그 바로 밑에여가지고 거기가 막 엄청나게 막그 깎여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약간 몸살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진짜 내가 충격, 아니 예상은 했는데 진짜 이럴 줄은 생각을 못한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 이거 위에서 분명 사람들이 쓰레기 던진 거다 하고 예상은 했어요. 근데 진짜 막 그냥 정말 막 의자, 액자 이런 생활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생활 쓰레기까지 진짜 그냥 다 버리고 가니까, 심지어 우리가 딱그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까지도 트럭이 와가지고 뭔가를 버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이 좀 빡친 거예요. 어르신이 좀 빡쳐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올라갔어. 어쨌든 막다막 이제 남자 BJ들을 위주로 막 이렇게 막 올라갔었는데, 아 물론 여자분들도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그 진짜 막 제가 그 군대에서 산악행군을 한 번인가 밖에 안 했거든요. 산악행군을 많이 안한 이유가요, 그 제가 산악행군 많이 안한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신교대에서 행군하다가 이제 그때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이 나가서 그 계속 그 부상 안고 있다가 이제 제가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하고 일병 달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 이후로 제가 산악행군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행군도 거의 하더라도 단독군장이었고, 완전군장은 이제 거의 못했죠. 그러니까 완전군장으로 하면 완주를 못했고, 완주를 하려면 단독군장을 해야 됐고, 하여간 저는 그렇게 갔어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되게 막그 조그만 길 있잖아요. 그 뭐시냐, 되게 막큰 체격 큰 사람들은 잘못 지나갈 만한 길,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체구가 작은 내가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 그래,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갔어요. 그래서 갔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간 진짜 막 의자도 한몇개 있고, 하여간 정말 막 마대자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와,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진짜 그 구간이 그나 뭐냐 그 남한산성 그 고갯길이거든요. 그 남한산성 그 고갯길을요, 뭐냐 이 코너를 이렇게 도는 구간이었어요. 코너 도는 구간에 그 약간 그 차들 잠깐 그 정차할 수 있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뭐 에서 코너에다가 그 쓰레기 다 던지는 거야. 거기 잠깐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그 안전지대로 그 코너를 그쪽을 만든 거거든요, 그 공간을 도로 만들 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거기에다가 막 쓰레기를 그렇게 막 던져 놓으니까, 이거를 뭔가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든 뭔가 세워야 될것 같다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사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계로 뭔가 주워낼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있는 거를 다 치우지도 못했어. 다 치우지도 못하고, 또 이제 날씨가 막 비도 오고 아니고 막 비가 막 쏟아졌다 그쳤다 쏟아졌다 그쳤다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원래 예상보다 그렇게 길게 하지도 못했어요. 길게 하지도 못하니까 이게 참 날씨도 좀안 따라주고. 그래서 우리 막그 뒤풀이 할때 이제 뒤풀이도 예상보다 빨라져가지고 저녁 다 먹고 나왔는데 6시였거든요. 저녁 다 먹고 나왔는데 6시였고, 중간에 케빈님 왔고, 그 케빈님 오고 막 그런 이제 운영 그 까루님 방송 켜고 뭐그뭐 다른 몇몇 BJ들도 뒤풀이 할 때는 방송 켰어요. 뒤풀이는 방송 켜도 되니까. 왜냐면 산에서 할 때는 그 새선비 그 운영자 채널하고 그 까루님 채널 이외에는 이제 그두 채널만 동시 송출했고, 나머지는 그못 켰거든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다들 이제 방송 끄고 올라갔었는데,
방송 끄고 올라갔었는데 하여간 참 되게 막 뭐 그랬어요. 하여간 그렇고 이게 완전히 그 밤에 뒤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들 술을 안 마시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제가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가가지고 술 마시면 약간 내 컨디션이 약간 메롱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은 없었던 거지. 다들 술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BJ들이 방송을 켰는데 그 술 먹방 하면 19금 걸어야 되잖아요. 술 먹방을 하면 19금을 걸어야 되니까 19금 걸면 핫이슈 노출이 안 돼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술 먹방을 하면 이제 핫이슈가 안 되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그 19금 걸면요 비로그인 시청자들이 다 튕겨요. 비로그인 시청자들 다 튕기고요. 19금 걸면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지?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제 보통 걔도 저녁에 뒤풀이를 하면 걔도 운영자님들을 막 맥주도 시키고 막 뭐 하고도 했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초저녁이잖아요. 해도 다 안 넘어갔을 때 막 저녁을 먹으니까 보통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저녁을 먹으면 BJ들은 집에 가면 방송을 하죠. BJ들이 그런 뒤풀이 자리에서 의외로 술을 잘 안 마셔요. 술 잘 안 마시는 이유가 집에 가서 방송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방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안 마시게 되는 거고. 뭐 그렇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술을 잘 안 마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BJ 골든베 뒤풀이 때도 사실 그래서 휴방을 했었는데 사실 골든베 때는 너무 이제 뒤풀이가 되게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차 거의 끊기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랬고 어쨌든 그 골든베 때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거 끝나고 근데 약간 뒤풀이에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많이 그렇게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먹을 만큼만 먹었어 다들.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 있잖아요. 킹 오브 다이어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그래서 소고기 드신 거야. 사실 소고기 먹고 싶었어. 어차피 운영자님들이 그 아프리카 TV 법인 카드로 내신 거긴 한데. 하여간 소고기는 먹고 싶었고. 하여간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제가 이제 다른 BJ분들하고 뭔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BJ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다른 BJ분들하고 많이 얘기 못 해봤어요. 좀 뭐 카페 같은 데라도 좀 같이 가고 약간 뭐 그러고 싶었는데 좀 뭔가 얘기를 많이 못 붙여본 게 좀 아쉬워요. 좀 다른 데 가서 합석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공식 방송을 막 그런 나가보고 그러니까 BJ 골든베 뒤풀이 때는 되게 막 이 자리 저 자리 막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피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많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아쉬운 거죠. 제가 뭔가 말을 많이 못 붙여봐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몇몇 BJ들하고 막 그냥 뭐 커피도 좀 같이 마시러 가고 뭐 그랬으면 또 이제 방송거리 하나 또 만들었겠죠. 어쨌든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바로 서울로 들어간다? 그러면 서울 들어가면요, 분명 이건 퇴근 시간대 헬게이트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좀 늦게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 성남 그 수정로까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452번 그 버스 그 다니는 그 루트 갔다가 그 루트 따라서 갔거든요. 제가 그 길을 아니까 그 길로 간 건데, 그 루트가요, 원래 그 버스 노선이 그 9412번이었어요. 9412번 광역 노선이었고, 그 송파차고지에서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가천대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헌릉로 강남대로, 헌릉로 강남대로, 그 다음에 이제 신반포로 해가지고 저기 신반포로 현충로 해서 그 노량진으로 해서 이제 노량진로 해가지고 그 영등포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맞아, 노량진로. 해서 그 영등포까지 가는 거였는데, 영등포 시장까지 그 가는 건데, 그 노선이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노선으로 바뀌었어요. 완행이어가지고, 완행이라서, 그리고 입석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 노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노선으로 바뀌어서 그 462번이 됐는데, 그 462번이 또 이제 그 요즘 막그 버스 운전기사들 막 모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462번이 452번으로 또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영등포 시장까지 가던 거를, 영등포 로터리 영등포 시장까지 가던 거를, 그 거기까지 가던 거를 이제 뭐시냐, 452번으로 단축해서, 그 452번으로 단축하고 그걸 이제 중앙대까지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까지 갈 거면 9408번 타라 이거야. 그 9408번은 아직 광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분당 구미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9403번하고 9408번이, 그러니까 9401, 9403, 9408 이세개 노선이 그다 구미동에서 출발해요. 9401번은 서울 도심 들어가는 거고, 그 판교에서 서울 도심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9403번은 그 임해촌 한신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저기 야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남대로 송파대로 쭉 직진해서 잠실 아차산역 천호대로, 그래서 흥인지문까지만 가고, 천호대로 타고 흥인지문까지만 가요. 그렇고, 그리고 9408번은 그거는 이제 야탑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야탑까지 간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야탑에서 예전에는
그 분당 내곡 터널 타고 바로 강남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노선도 입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곡 터널 이제 못 타게 됐고 그 내곡 터널 대신 그 뭐냐 그거 내곡 터널 대신 그걸로 가게 됐어요. 그 뭐냐 내곡 터널 말고 글로 갔어요. 내곡 터널 말고 그 세곡동을 거치게 됐어. 하여간 이제 그걸로 갔는데요. 하여간 이제 그거 타고 갔는데 거 뭐시냐 그 하여간 그 세곡동으로 갔는데 약간 이제 그 세곡동으로 갔는데 하여간 그것도 이제 거의 일반급 노선인데 그 노선이 길어서 그 광역 자체를 그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9403번하고 9408번은 완행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가는데 하여간 그 노선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버스 타고 가기가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462번 타면 그래 그냥 아싸리 그냥 영등포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갈아타면 되겠구나 였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그 그냥 버스 두 개만 타고 가면 되잖아 영등포로 해서 가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중앙대까지밖에 안 오니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흑성역까지는 그 구간이 겹치거든요. 흑성역까지는 그 362번하고 그래서 그냥 강남 터미널에서 362번 바꿨다고 아니 그냥 노들로를 해서 그 362번도 요즘 많이 짧아졌어요. 옛날에 여의도를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요즘은요 색강역, 여의도역, 국회의사당역까지만 찍고 그냥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 노선도 생각보다 많이 안 도네 해가지고 뭐어 많이 좋아졌구나. 아네 오랜만.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어차피 서울 들어가면 정말 그 퇴근 시간대 헬게이트에서 그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편하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피곤하면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분당에서 한 2시간 이상인가를 더 때우다가 성남에서 2시간 이상인가를 더 때우다가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냥 더 때우다가 왔고 그래서 뭐 그냥 카페에서 잠깐 방송도 하고 겉방 한 시간 카페 한 시간 2시간 뽑았고 그래서 거기서 방송하고 그 뭐냐 그 다음엔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를 해서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왔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한 파트 끊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